다음에는 등주목 앞치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치기도 공격성이므로 아래맞기를 한 다음에 등주목 앞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등주목 앞치기라는 구령이 떨어지게 되면 아래맞기를 합니다. 등주목 앞치기! 네. 여기에서 앞치기 할 때 그대로 자기의 왼발의 중심을 잡고 왼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릴 때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왼쪽 편 겨드랑이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숨을 마시면서 두 손이 모일 때 가볍게 모아서 이때는 두 등주먹이 하늘을 보고 있게 되겠습니다. 나아가면서 오른발이 떨어질 때 몸을 틀지 말고 그대로 몸을 30도 정도 틀어진 상황에서 손이 그대로 앞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치면 정확하게 등주먹 앞치기가 되는데 과거에 하시던 분들은 손을 모아서 여기서부터 치기 때문에 손이 몸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식으로 몸이 나갑니다. 네, 막는 식으로 몸이 나가게 되거든요. 몸 등주먹 앞치기가 아니고 이거는 안팔목을 막는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 몸이 틀어진 상황에서 손만 그대로 앞으로 나가서 상대방의 인중을 손등주먹으로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분은 또 예전에 자기가 배웠던 그대로 어깨에 그냥 올려서 그냥 반대쪽 이 부분이죠. 이렇게 손이 나와서 이 어깨 부분에서 등주먹 앞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본 동작에 두 손이 밑에서 치기는 팔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막기는 팔을 들었을 때 바깥에서 막는 것이고 친다는 것은 팔 안쪽에서 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주먹 앞치기라는 구령이 떨어지게 되면 아래맞기를 하면서 기합을 넣습니다. 등주먹 앞치기! 네. 구령이 떨어지면 바로 나가면서 등주먹 앞치기를 하면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자기의 등주먹이 자기의 인중 부위에 와 있는가, 그 다음에 손목이 혹시 이렇게 넘어가 휘어있진 않는가. 그게 되면 상대방이 등주먹을 때릴 수가 없게 되겠죠. 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맞춰서 손이 이렇게 넘어간다면 옥수수가 다 빠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가 다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이겠죠. 인중 부분을 타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안으로 쉬는 사람은 없겠죠. 쉬게 되면 손이 나가지 않으니까요. 이런 점만 주의해 주시면 훌륭한 동작이 되고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앞치기도 공격성이므로 아래맞기를 한 다음에 등주먹 앞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등주먹 앞치기라는 구령이 떨어지게 되면 아래맞기를 합니다. 자기의 왼발의 중심을 잡고 왼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릴 때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왼쪽 편 겨드랑이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숨을 마시면서 두 손이 모일 때 가볍게 모아서 이때는 두 등주먹이 하늘을 보고 있게 되겠습니다. 나아가면서 오른발이 떨어질 때 몸을 틀지 말고 그대로 몸을 30도 정도 틀어진 상황에서 손이 그대로 앞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치면 정확하게 등주먹 앞치기가 되는데 몸이 틀어진 상황에서 손만 그대로 앞으로 나가서 상대방의 인중을 손등주먹으로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치기는 팔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자기의 등주먹이 자기의 인중 부위에 와 있는가, 그 다음에 손목이 혹시 이렇게 넘어가 휘어있진 않는가, 이런 점만 주의해 주시면 훌륭한 동작이 되고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셔야 합니다.